좋네요. 마음도 가볍고. 오늘 조니 예. 그 엑소의 멤버들하고 이거 같이 샵을 같은 데를 다녀오신 겁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렸어요. 아. 네, 참 정말 정갈하게 잘 오려진 것 같아요. 붐 할 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틀즈와 엑소의 공통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엑소의 디오, 레이, 찬열, 첸에게 비틀즈의 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말이죠. 팝의 역사에 수많은 기록을 남긴 전설적인 뮤지션 비틀즈. 와우. 엑소 플래닛이라는 미지의 세계에서 온 새로운 스타 EXO 비틀즈 EXO 팀명도 모두 세 글자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비틀즈는 49년 전 1964년 4월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서 5위를 모두 점령하는 기록을 기염을 토했으며 비틀즈와 49년 차로 데뷔한 엑소는 음원 시장에 등장하자마자 앨범 판매량이 12년 만에 최초로 74만 장 대박이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비틀즈는 단 한 명도 악보를 못 봐요. 악보에는 전혀 의지하지 않는 작곡을 보이고 있는데요. 악보를 못 보는 엑소의 레이 역시 귀로 듣고 피아노로 바로 표현하는 절대 응감의 소유자입니다. 대단하다 엑소예요. 아 대단합니다 엑소. 천재네요. 그러면 귀로 듣고 바로 칠 수 있다는 건 천재예요. 아, 대단한데요. 아니 근데 이분들이 또 이렇게 합을 맞춰서 뭐 개인기를 짜온 게 있나봐요. 네. 모르겠습니까? 봅시다 천열군. 네. 네 분이 합을 맞춰왔대요. 네 저희가 추석답게 좀 서수남과 하청희 선생님의 서수남 농장을 선생님. 네 준비했습니다. 오 서수남 맞출 재밌다. 아. 닭장 속에는 암탉이 문간 옆에는 오광로 춥다 문 닫아라 대나무 밑엔 김동률 사랑한다 말하고 날 안아줄 땐 시작 마지막으론 크리스티나 아 한국에서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엑소 사랑하시죠? 아 이거 세상에 야 막 갖다 붙여도 되는구나 됐어 됐어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야 대단한데요 아, 귀엽다 예쁘다 뭐 우리 14년을 네. 더 보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이 엑소가 춤하면 또 완벽해 Let's go for it tonight 자 갑시다 한번 깔아줘 보세요 예예예 ok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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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 뒤에 백댄서 보세요. 예. 야. 자 다음 예. 멋있다. 야. 예. 자 다음 찬찬. 자 마지막 마지막 Let's go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엑소의 무대였습니다 가는 거야? 아 엑소 네 말이 필요 없는 대한민국의 슈퍼 히어로죠 자 정말 이 주사 스타 페이스오프 얼굴 거 이거 최고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조용필 씨입니다 조용필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한가위 시청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을 남겨둬야